몇 쪽입니까? 10? 오케이. 맞나? 네? 없는데, 이쪽에? 아니, 여기. 안 나와 있어? 어떤 거 치고 있어? 알겠습니다. I heard something moving slowly along the road. 나는 벽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무언가를 들었다. I searched for a match in the dark and tried to strike it, but it wouldn't light. 나는 어둠 속에서 성냥을 찾았고, 나는 그것을 돌이라고 내렸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 않았다. This time I was certain. Something was moving in the tunnels, something alive, and it wasn't a rat. 이제 나는 확신한다. 어떤 것이 터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어떤 살아 있는 것이, 그리고 그것은 쥐가 아니다. A very unpleasant smell came into my nostrils. 매우 불쾌한 냄새가 내 콧구멍을 통해 들어왔다. Finally, I managed to light a match. 마침내 나는 그것으로 성냥에 불을 붙였다. At first, I was blinded by the flame. Then I saw something creeping toward me. 처음에 나는 불꽃으로 인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고 나도 나는 나를 향해 기어오는 어떤 것을 봤다. From all the tunnels, 모든 터널로부터 shapeless figures crawling like spiders. 거미처럼 모양이 없는 형체가 기어오고. The match fell from my trembling fingers. 성냥이 나의 떨리는 손가락으로 떨어졌다. I wanted to start running, but I couldn't. 나는 달릴 것을 원했지만, 나는 할수 없었다. 오케이, 그래서 기분은 frightened 했겠죠? frightened의 뜻은 겁먹은. 뭐 깜짝 놀란 뜻이고, delighted, 게으른. delighted가 게으른입니까? 나는 기뻐하는 인자거든요. 같은 말은 joyful이라든지 happy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delight란 단어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delight 뜻이 뭐겠어요? 기쁘게 하다겠죠. delight도 있고요, delightful도 있습니다. 반려너들. delightful은 delighting하고 비슷한 뜻이겠고요. delightful의 뜻은 뭐예요? 예쁘게 만들어주는, depressed는 우울한. 그러면 depress로부터 왔겠죠. depress는 jealous, 질투하는. 오케이, 동사로 관련된 말은 envy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envy, 부러워하다죠. I envy you. I am jealous. 뭐 about you? 이런 식으로 relieved. 안심하는. 휴, relieved는 휴 하는 거죠. relieve. 안심시키다. 그러니까 그러면 frightened 같은 비슷한 말은 뭐? Scared. scared 이런 말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heard something moving slowly along the walls. 에서 moving에 대한 얘기. 현재 분사. 오케이. 다른 가능한 형태는 move. 이런 거다 물어보는 이유는. 그렇죠. 지각동사라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 좀 물어봤죠. 단 여기에 무조건 PP형이 못 오는 게 아닙니다. Something이 move를 합니까? Something이 move를 당합니까? move.
운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형태가 무브나 현재 분사인 무비. I searched for a match. 매치의 다양한 의미. 결합되다. 맞추다, 조합시키다, 동사로서는 그런 뜻이고요. 또 성량, 또 그렇죠. 경기 시합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성량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생뚱맞죠. 그 다음에 to에 대한 얘기. Try to do. Try to do. 애썼다 라는 표현이죠. it에 대한 얘기. The match 대신 맞죠. okay. And try to strike. Strike. 안녕하세요. 뭐 it 계속해서 더 매치 대신 왔고요. 더 매치 우드 플라이트. 라이트의 다양한 의미. 잇 가벼운. 안녕. 그리고 여기서는 불 붙여지다. 불 붙여지다도 되고 불을 붙이다도 자동사 타동사 다 되는 친구. 체인지처럼 됐습니까? 바뀌다도 되고 바꾸다도 되는 듯이 자타 모두 하는 친구. This time I was certain. certain에 대한 얘기. 그렇죠. 여기에서는 비동사랑 사용됐다. 다른 말로 하면 뭐적으로 사용됐다. 그렇죠.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일 때 certain 같은 경우에는 얘기했던 게 한정적일 때의 뜻과 다시 말해 뭐 certain method 뭐에 certain method 확실한 기분? method는 방법이란 뜻이고요. 자, certain이 한정적으로 방금 쓰였죠. 그때는 특정한이라고요. 특정. certain이 명사를 꾸며줄 때는 특정한이란 뜻이다. 여러 가지 method, 방법들 중에서 특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by using certain method 이렇게 하면 특정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특정한이고요. 서술적으로 비동사랑 사용되면 그때는 확신한, 확신, 그러니까 확신하다가 된단 말입니다. 비동사랑 확신하다. 그래서 이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sure죠. 글씨가 잘 안 보이나? 너무 진하네, 파란색이. 색깔을 넣었고. Something was moving. 계속해서 얘도 현재 분사고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었다. 과거 진행형이고요. 터널 속에서 something. 여기 뒤에 생략된 게 뭐라고 볼 수 있냐면 which was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겠죠. Something was moving in the tunnel. Something which was alive. okay, alive에 대해서도 할 말은 얘는 뜻이 뭐죠? 살아있는. 얘도 certain처럼 뭔데? 형용사인데 이 녀석의 특징은 얘는 서술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그 말은 비동사랑 함께해서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말이 그래서 which was가 생겼단 말이에요. Something which was alive. 됐습니까? Okay, 그러니까 alive fish 이렇게 못 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 뭐 이런 짓 하는 애들 보면 뭐도 있냐면 뭐 allowed 뭐 이런 것이 allowed 뭐, 큰 소리 목소리가 큰 이런 것이라든지 alive a가 붙어 있는 뭐 awake 이런 거 깨어 있는 이런 것들 서술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rest는 아니고 very unpleasant unpleasant의 반대말은 당연히 pleasant겠죠. okay, 그래서 unpleasing 하고 똑같은 역할. smell이 어떤 감정이 들게 하니까 ing형, ed형. ing. So unpleasing smell came into my nostril. 콧구멍이죠. 매우 불쾌한 냄새가 내 코로 들어왔고. finally, 마침내. I managed to light a match. manage 일단 to do에 대한 얘기 to light 이게 to do죠 지금 명사정법이고 manage to do는 알아둬야 될 표현입니다. manage to do 하면 뭔 뜻입니까? 그렇죠. 겨우겨우 뭐뭐 해내다 라 할 때 happen to do 하면 뭐예요? happen to do 뭘 것 같아요?
I happened to meet her. 오케이, 얘는 우연히 뭐뭐 하답니다. seem to do 뭐 이런 표현도 있죠? seem to do. 뭐뭐 하는 듯 보인다. 이런 것들. 가까스로 light a match 할 수 있었다. At first, be blinded by. blind가 알고 있는 뜻은 뭐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형용사로서 쓰이죠. 눈이 먼, 보이지 않는. 근데 얘가 모두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동사로도 쓰인다는 걸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동사로 쓰이면 blind의 뜻이 그렇죠. 눈 멀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지금처럼 수동태로 된 거죠. okay, flame. flame의 뜻은 okay, 매치를 켜는 순간 flame 때문에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밝아지니까 flame 때문에 밝아지니까 거의 안 보였다라는 얘기야. I was blind by the flame. then 뭐 then은 여기서는 그렇죠. after that의 뜻이죠. I saw something creeping. creeping의 형태 오케이 뭐 전부 다 소에 대한 얘기죠. 크립의 뜻은 기다. 기다. something이 크립을 하니까 능동 관계이기 때문에 지각 동사 뒤에 동사 원형 또는 현재 분사의 형태를 쓸 수가 있다. From all the tunnels, shell-like figures crawling like spiders. crawling의 형태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마침표는 있지만 문장이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마침표가 있지만 문장이 아니 동사가 없어요. 그냥 모든 터널로부터 그 다음에 거미처럼 기고 있는 무형의 뭐 형체가 없는 뭐 어떤 존재들 그러니까 그림자 같은 것들 뭐 이건 문장으로 하면 shell-less figures가 뭐 했다? crawled like spiders 뭐 이렇게 했을 텐데 crawling도 되는 이유는 얘가 현재 분사로서 figures를 꾸며줘야 되고 figure가 crawl을 합니까? crawl을 당합니까? 해요. 그러니까 ing 형태가 되어 있다는 거 trembling 일단 tremble에 대한 tremble의 뜻은 뭐고? 떨다 떨다. trembling의 형태가 된 이유는 둘 중 뭐고? 현재 분사고 하는 짓은 fingers를 꾸며주고 있죠. 떨리는 손가락 trembling fingers. 그러니까 이게 왜 ing냐 ed냐 이런 것들은 뭐 이게 tremble의 뜻이 떨게 하단지 떨다인지를 아는 것은 이론적인 거고 trembling fingers라는 표현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trembling fingers다. trembling bridge 한번 보겠어요? trembling bridge. 떨리는 다리. 그렇죠. 흔들거리고 있는 다리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봤다라는 얘기는 아 얘가 ed가 아닌 ing의 형태로 fingers를 꾸며줄 수 있다. 감으로 익히는 거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더 효과가 좋은 거는 trembling fingers가 당연한 느낌이네. trembled fingers는 이상하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긴 한데 단점이 뭐냐면 여러 번 봐야 된다는 단점이죠.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한번 봤을 때 두 가지를 아 트렘블이 떨다니까 트렘블링 핑거스가 맞고 트렘블링 핑거스 트렘블링 핑거스 트렘블드 핑거스는 이상해. 제가 근데 가수로 하면 시험칠 때 긴장되니까 트렘블링 핑거스가 맞나? 뭐 그런 그걸 이제 극복해야 되는 I wanted to start running. 투에 대한 얘기 명사적이고 러닝에 대한 얘기 동명사죠. 스타트이기 때문에 투 런의 형태도 가능하다. but I couldn't 그렇죠. 그건 뭐 couldn't running 낄 수가 없었다. 전부 다 frightened, scared 했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서 뭐 책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정답 단서가 된 건 뭐예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She was motionless as she stared at the guns. 응? 아니 아니 2번 2번 어디 하고 있어? 아 3번 저 3에 3번 또 얘기인가요?
The match fell from my trembling fingers. 그렇죠, 그렇죠. 또 하고 있는데 더 꼽는다면? TV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A very unpleasant smell came into my nostrils. 그거는 약간 annoyed라든지 뭐 unpleasant 뭐 이런 기분이고 frightened까지 가기는 좀 좋지 않나요? 방귀 뀐 것 같은 냄새가 뭐네 하여튼 안 좋은 냄새가 코로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frightened 될 것 같지 않나요? This time I was certain something was moving in the tunnel, something arrived, and it wasn't a rat. 뭐 그런 부분? 그건 이제 분위기 조성이죠. 뭔가 이런 그 부분에 분위기 뭔 일 일어날 것 같은데 어찌나 아닌 것 같아. 점점 가고 있는 거죠. Frightened 하기. I saw something creeping toward me. 뭐 그것도 가고 있는 거죠. Frightened 하는 기분. Trembling이라는 단어가 trembling fingers 손가락이 점점 떨려 또 I wanted to start running but I couldn't 얼어붙은 거잖아 뭐 어떤 기분이 들어서 frightened 한 기분이 들어서 됐습니까? 오케이,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치다 때리다 strike 콧구멍 nostril 겨우 뭐뭐 해내다 manage to do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blindness 형체가 없는 기어가다 crawl이나 creep 같은 단어들이 있고요 떨리는 trembling 그래서 뭐 fear 같은 단어도 있죠 frighten, fear 이런 것들 그러니까 tremble 떨리는 기분은 fear나 fright 같은 것 때문에 있고요 그 그 다음에 relieved를 답으로 고르는 애들이 가끔 있는데 뭐 때문에 relieved를 고르게 되냐면 finally I managed to light a match라는 말 나오죠 요거 때문에 마침내 형용구를 켰으면 이제 안심할 수도 있겠네 이거 6학년 때 보여줘갖고 풀었었거든 아 이 문제? 6학년 때? 세혁이랑 케이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Anne-Marie looked at painting just as she retrieved the color Anne-Marie는 올려다 볼까 그녀가 마토노에 도착했을 때 Her heart seemed to keep a beat 그녀의 심장은 멎는 것처럼 보인다 Heltek the soldier ordered in a stern voice Heltek라고 그 주인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The German word was as familiar as it was scary 그 독일어는 무서운 만큼 익숙했다 And Mary had heard it opening up before, but it had never been directed at her until now. And Mary는 그것을 전에 충분히 들어본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그게 그녀를 향해 개념된 적은 없었다. Behind her, Ellen also slowed and stopped. 그녀 뒤, Ellen 또한 속도를 늦췄고 멈췄다. And Mary stared up. And Mary는 이를 쳐다보았다. There were two of them. 두 명의 군인이 있었다. That meant two helmets, two sets of cold eyes glaring at her, and four tall, shiny boots planted firmly on the sidewalk, blocking her path to mom. 그것은 두 개의 헬멧, 그녀를 노려보는 두 개의 사가운 두 쌍의 눈 그리고
내게 빛나는 긴 부츠, 그녀가 집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모두를 경고하게 듣고 있는 And, 아, 그것을 이미 했다. And it meant two guns great in the hands of the soldiers. 그리고 그것은 군인들이 힘을 주시는 죄에 관해 있습니다. She was motionless as she stared at the guns.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아, 그녀가 총을 바라봤을 때. Okay. Tense and frightened인가요? 네. Tense and frightened의 뜻은? 긴장되고 무서워하는 Proud and satisfied? 자랑스럽고 만족스럽고 Envious and furious? 부러워하고 화가 난? 분노하는 Bored and indifferent? 지루하고 무책임 무관심한 Okay, indifferent는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Relieved and confident? 안정돼 있고 자신감 있고 Okay. 됐습니다. And Mary looked the painting just as she reached the corner. Paint? 설탕이다. 꼬라지는? 분사구. 분사구 하면서 동시동사 painting 하면서 looked up 했다. as에 대한 얘기. When I 그렇죠. 시간에 as. 아주 딱딱 말하더라고. 그녀가 reach the corner 했을 때 just가 붙었으니까 막 reach the corner 했을 때 painting 하면 looked up 했다. 오케이. 뭔가 좀 긴박한 이런 느낌이 들고 있죠. 헐떡이면서 도착했을 때 올려봤다 이런 얘기니까. 뭔가 도망치다가 이제 어디 모퉁이에 숨으면서 헐떡헐떡거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Her heart seemed to skip a beat. 오케이. skip a beat에 대한 얘기. 심장이 높다. 네, 왜 그런 뜻이 됐을까요? 스킵을 했다고 하니까 심장이 안 뛰는 거죠. 그렇죠. 어떤 뛰는 걸 건너뛴 걸 얘기했으니까 심장이 멎다라는 뜻으로 의역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skip a beat가 뭔지 모르면 되게 어려운데 추측만 하면 beat가 beat의 뜻을 알고 skip의 뜻을 알고 있으면 추측도 할 수 있는 됐습니까? 여기 앞에 heart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heart beating 하면 뭐 심장 박동을 heart beating이라고 그러죠. seem to도 보이고 있죠? 뭐뭐인 듯 보인다. 오케이. 그다음에 halt. 이거는 영어도 하면 hold입니다. hold. stop하고 같은 말. 오케이. the soldier ordered in a stern voice. stern에 대한 얘기 단호한, 맞습니까? stern. 뭐, stern하고 비슷한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firm이란 단어 나오죠? firm. firm하고 stern하고 유의, 비슷한 뜻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n a stern voice를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가능할까요? Stunning voice. In a stunning voice 말고 In a stern voice를 통째로 The soldier ordered sternly 해도 되겠죠 The soldier ordered sternly 해도 되잖아요 단호하게 명령했다 하니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나 단호하게 ordered 했다나 다음에 The German word was as familiar as it was scary The German word에 대한 얘기? 독일의 언어 okay, 그러니까 가리키는 게 뭐라는 얘기죠? 아, halt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hold라는 단어가 이 안내 메리에게 어떻기도 하고 familiar 하기도 하고 또 scary 하기도 한 단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죠 as 원급 as를 써서 it은 The German word도 또 halt 대신 온 거죠. Halt was as familiar. 그러니까 이 문장은 the German word was familiar and scary. 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친근하면서 무섭기도 했다.
And Mary had heard it often enough before, but it had never been directed at her until now. Had heard it 에 대한 얘기는 과거 완료죠. 이 과거 시점보다 더 이전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죠. 이에 대한 얘기. Word halt. Often enough. 그러니까 어찌 enough는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되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고 충분히 부사일 때 위치는 우리말과 다르게 뒤로 가야 되고 형용사일 때는 똑같이 enough money 한다라는 거 enough에 대한 얘기할 때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it 계속해서 더 German word halt 대신하고 halt, halt had never been. 그래서 지금까지 직접 그녀의 Anne Mary를 향해서 직접 halt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인 절대로 없었지만 없었대요. 충분히 전에 많이 들어봐서 정지 멈춰 라는 말 무지하게 많이 들었는데 자기한테 자기 보고 그런 얘기 하는 건 처음 들었단 얘기고 but it had never been directed at her until now. Behind her, Ellen also slowed and stopped.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고 Ellen이라는 사람과 같이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고 멈췄다. And Mary stared up. 올려다봤다. stared up 하고 같은 말이 looked up이죠. stare란 단어 알아두시고요. 물끄러미 바라보다. There were two of them. them은 German soldiers 대신 왔죠. 독일군들. that. 뭔가 that은 앞문장 전체 대신 온 거고요. 두 명의 군인이 있다라는 것은 meant two hammers, two sets of cold eyes glaring at her and four tall shiny boots planted firmly on the sidewalk blocking her path to home. Okay, pairs로 바꿨을 수 있죠. Two pairs of cold eyes. 클레어링, 왜 저걸 하지야? 오케이, 하는 짓은? 아이들. 그쵸, 그니까 여기에 생겼던 말은? 위치 워즈. 시제와 선행사의 수를 봤더니 위치 워즈. 오케이, 글레어 at. 맞아. 그쵸, 그니까 비슷한 단어들. 됐습니까? 뭐, look at. stare at, glare at 중에서 glare가 좀 더 어떤 모션이 어떤 이모션이 들어있죠. 필링이 들어있는 단어. 매섭게 노려보면 glare 전부 다 보는 건데 glare at은 좀 더 어떤 느낌이 가미되어 있는 단어죠. 그 다음에 planted 왜 적고라지? planted 두 번째 녀석. 그렇죠? 그니까 그래서 그리고 for tall shiny boots가 planted firmly 해 있었다. 어디에? on the sidewalk에 firmly, sternly 아까 얘기했죠? firmly, sternly 그 다음에 blocking 왜 저 꼬라지야? 분사구문이죠. 그럼 여기에 친절 버전으로 바뀌면 뭐 접속사까지 생각하면 and they were blocking her path to home이고 they는 방금 얘기했던 and they were blocking인데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아니겠죠. 여기에 and의 새로운 문장이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독립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에 뭔가 생략하려면 동일한 것이 생략돼야 되겠죠. blocking 앞에서 그래서 뭐? for tall shiny boots 됐습니까? 부츠가 보도에 굳건하게, 그러니까 얘들이 아주 무섭게 서 있었단 말이죠. 꼼짝도 안 하고 멈춰 이러면서 딱 굳건하게 신발을 심었다라는 얘기가 아주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무섭게 마치 무서운 뭐 나무처럼 꼼짝도 안 할 것처럼 서 있었단 얘기고요. 그 부츠가 블락했단 말, 막았단 말이죠. Her path to home, 그녀의 집으로 가는 길. 됐습니까? 그 다음에 at in man's two guns gripped in the hands of the soldiers. 그래서 gripped 왜 꼬라지? 그쵸. 근데 이번에는 two guns죠. 여기에 대시 생겼죠. 됐습니까? 오케이.
She was motionless. 무슨 less. Motion의 뜻은 움직임인데 motionless니까 she was frozen 이 말이죠. 얼어붙었단 말이죠. as에 대한 얘기. Because because she stared at the guns. 그거보다는 when she stared at the guns가 좀더 맞아 보이네요. 그녀가 꼼짝도 못했다. 뭐 했을 때? stared at the guns 했을 때. 됐습니까? 뭐 총을 뭐 물론 as가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쳐다봤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다 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when으로 보는 편이 좀 낫겠죠. 쳐다봤을 때뭐 stare at 한번더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글레어라든지 이런 단어도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화보다 노려보다 하는 뜻이죠. glare at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s고요. 그 다음에 stun이라는 단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stun. 아이 왜 자꾸 비가 쳐져? stun 엄격한 단호한 strict란 단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strict stun하고 strict하고 strict 뭐 harsh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harsh 매서운 harsh 엄격한 그다음에 뭐 비슷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firm이란 단어 확고한 단단한 뭐 이런 거 부동의 firm 뭐 회사란 뜻도 있어요 firm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뭐 단어들이 주로 많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뭐 다이렉트, 디렉트 이런 거는 이제 stare. 오케이. 그다음에 envious에 대한 얘기. 부러워. 오케이. 비슷한 표현 나왔는데요. 그것도 jealous가 있죠. 그러니까 envious, jealous. 그러니까 좀더 jealous가 조금 더 negative한 느낌이 더 듭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tense, tense가 긴장이죠, 긴장. indifferent가 뭐라고요? 무관심한. confident, confidence 이런 것들 많이 만나게 될 단어들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4. 션의 심경이 어떤가? 보겠습니다. 했던 겁니까? Finally, it was Sean's turn to give a speech. 2에 대한. 아, 예. 그래서, 일단, 정답 단서가 될수 있는 부분은 어딜까요? She was motionless as she stared at the guns. 그쵸.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더 꼽는다면?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이제 해석하면 그러한 뭐 멈춰라는 말을 전에도 충분히 자주 들었지만 지금까지 그것이 결코 그녀를 향해 겨냥됐던 적은 없었다. 라는 것 가지고 어떤 얘는 약간 어떤 기분이 든다라고 얘기하긴 조금 그냥 뭐 많이 들었는데 저 자기한테 그런 말한거 들은 건 처음이다 이런 정도잖아. 그래서 아너참 예쁘구나 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자기한테 그런 말 하는 건 처음 들었다 가지고 기분이 어떤지를 판단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Any last students greeting the hands of the soldiers? Her heart seemed to skip a beat. 어때요? 그쵸? 그게 좀더 강해 보이죠. 그쵸? 정답 단서로서. 그러니까 her heart seemed to skip a beat는 되게 처음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she was motionless as she stared at the guns는 되게 뒤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 기분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변화가 거의 없죠.
같은 기분이 쭉 앞쪽에도 나오고 비슷한 기분이 들 만한 문장이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그 비슷한 기분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tense and frightened 되겠죠. 긴장하고 놀란 거, 무서워, 두려워, scared 한 거죠. 됐습니까? 이러한 상황에 bored and indifferent 하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제가 되게 쉽습니다. 오케이, 4번. 시원해, 단어 해야 되고, 저는, 뭐, paint. 그 다음에 skip a bit. 심장이 높아. 그 다음에 stone. 그 다음에 direct, direct. 겨냥하다. 자기가 지금 앞에 나온 게 겨냥당하는 거니까, 거기에. 과거 완료 수동태 had been directed라고 had been PP로 돼 있죠. had been 부분은 나는 과거 완료인데 been directed는 수동태이기도 하더라고. 그다음에 glare at 경고를 노려보다. firmly 경고한. grip 쥐다. 쥐다 hold하고 비슷한 말 됐습니다. 오케이, 움직이지 않는 motionless. 형태가 없는. 오케이, 션의 심정. Finally, it was Sean's turn to give a speech. When he opened his mouth, nothing but air escaped his throat. 이 문장 자체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then he tried to speak again, not knowing what to say. 뭐 이런 거라든지. He had prepared to talk about time, and he started with the word time, but nothing followed. Sean could not find the words. Laughter started to pass through the auditorium from front to back. 뭐, 이 문장 내용 자체. Even the judges looked disappointed. He didn't know what to say. He looked into the crowd. The audience at the contest were laughing out loud now at him, at his inability. Embarrassed 하겠죠, 이런 상황이면. 오케이, 그래서 투에 대한 얘기. 이거. 오케이, 잇에 대한 얘기. 그러면 진주원은?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비인칭 주어죠. 그리고 형용사 적용법이죠. 됐습니까? It was my turn. 한 뭐예요? 내 차례였어. 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내 차례였다 하지 않는 빈. It was cold 할때 it하고 똑같은 거. 그 다음에 turn은 turn인데 뭐할 turn? To give a speech 할 turn이었다. 차례가 되었다. 마침내 션이 션의 차례였다. 뭐 어떤 기버 스피치 하기 위한. When he opened his mouth, nothing but air escaped his throat. Nothing but에 대한 얘기. 뭐가 많이 먹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 단어로 바꿔 쓸수 있는데 뭐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air만 escaped his throat 했단 얘기인 거잖아. 그렇죠, only죠, 이거 only. 됐습니까? Only air escaped his throat. 그리고 이건 뭐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고 바람만 나왔단 말이죠. 이게 이제 speechless라고 하면 되겠죠. When he opened his mouth, he was speechless. 됐습니까? Then he tried to speak again. 뭐 try to 두고요. Not knowing what to say. 일단 knowing 왜이 꼬라지야? 왜 동명사? He tried. He didn't try. Knowing. Okay. 그래서 then he tried to speak again, not knowing what to say. 그랬잖아.
그러면 then he tried to speak again, but he didn't know what to say 아닌가요? He tried to speak again, but he didn't know what to say잖아. 그러면 he tried to speak again, not knowing what to say 하고 he tried to speak again, but he didn't know what to say 하고 같다면 이 knowing은 뭐겠어? 분사 구문이란 얘기인 거죠. 여기 뭐도 날라가고 but도 날라가고 접속사다 이거 접속사 날라가고 주어 날라가고 CJH 안 시키고 ING 그러니까 but he didn't know를 not knowing으로 만들어놨죠. 여기에 얘가 없어진 이유는 같은 놈이니까 그럼 얘가 없어진 이유는 분사 구문 만들 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t knowing 부분을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But he didn't kn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는 말을 다시 하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그는 what to say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기억이 안 났다. 머리가 하얘졌다. 됐습니까? 분사 구문인 거죠, 이거. 그래서 저 to do에 not 넣으면 뭐 되듯이 되듯이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 하면 된다는 거. 모른 채로. 됐습니까? 그러나 몰랐다. what to say 이거 의문사 플러스 to do로 하고 무슨 제어법이고 영법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건 What he should say. What he should say 많이 했던 거고 그 다음에 He had prepared to talk about time and he started with the word time 오케이 투에 대한 얘기 명사 영법이고 prepare의 목적어죠 had plus pp가 쓴 이유는 지금 얘가 무대 위에 올라온 게 과거니까 준비했던 건 대과거가 돼야 되는 거죠. want처럼 뭐뭐 하는 것을 준비하다. prepare to do. 영선정용법. 오케이. 그래서 그는 뭐 했었고, 시간에 대해서 말하기는 것을 준비했었고, 그리고 그는 그 단어, time 이란 말로 시작했지만, but nothing followed.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따라오지 않았다. Sean could not find the words. 그 다음 할 말들이겠죠. The following words겠죠. The following words. 다음 말들을 find, 깨닫지, 생각해내지 못했다. Laughter 뜻은? 무슨, started to pass, to pass, start니까? 가능하다는 거, 문법적으로. From front to back 뜻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죠. Holy의 뜻이죠, holy. Whole이란 단어가 있죠, 전체. 예, 부사형이 holy. 그래서 auditorium은 강당. 이 명사형 audience란 단어가 있죠. 청중. 전체 강당의 앞부터 뒤까지 전체적으로 웃음이 퍼져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관죠. audience 전체가 웃기 시작했다. Even the judges looked disappointed. 저지에 대한 얘기. 그렇죠. 판사라는 뜻도 있고요. 판단하다는 뜻도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look 뒤에 어떤 시 나왔고 그 처치가 disappoint 당했으니까 he didn't know what to say. he looked into the crowd. the audience at the contest were laughing out loud now. 뭐에 대한 얘기? 그쵸? audience 안방기로 봤자 데이죠. 뭐라고 했었는데 그쵸 이거 모르겠어 요즘 그쵸 집합명사입니다 집합명사의 대표적인 건 패밀리 같은 단어가 있어요 패밀리 같은 단어 people은 아닙니다 people은 person 뭐 패밀리라든지 클래스라든지 폴리스라든지 army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보고 집합명사라고 여기 이제 웃었단 얘기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웃은 거야 이게 웃은 거야 1번이 웃은 거야 2번이 웃은 거야 2번이 웃은 거죠 그렇죠? 요렇게 요 동그라미 4개가 웃은 거죠 어디언스가 4명이라면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 안방귀 얘들 이 4개가 웃었으면 안방귀를 봤자 데이니까 여기 뭐가 와야 된다고 됐습니까? 이게 웃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얘들이 하하하 웃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데이 취급한다는 건 내용상. 그래서 여기에 was가 오지 않았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left at에 대한 얘기. left at. 비웃다. inability. 무능함. 무능함. 명사죠. 그러면, 반대말은? ability죠. ability의 뜻은? 능력이죠. capability라는 같은 말이 있고요. capability. 능력. 그러니까 in이 붙어서 반대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active 이런 단어. active의 뜻은 활동적인이죠. 활발한. 근데 inactive 하면 불활동, 그러니까 뭐 저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 방학 때 김다한 모습이죠. inactive. 됐습니까? Okay, jealous.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말이 뭐가 있었더라? envious. envy는 동사고요. 형용사로서 같은 말, envious. satisfied world. embarrassed. 당황하셨어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정답 단서가 될 만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또 방금 했던 거는 이제 좀 길게 하고 그거를 더 줄여서 하면 John cannot find the words. 또 그런 것도 있고 He tried to speak again, not knowing what to say. 라는 문장 뒤에 그 상황, 아무, 뭐, 그러나 그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 무슨 말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라는 거. 그 뒤에 중요한 게, 이제 뭐, he had prepared 라든지, but nothing followed 라든지, could not find the words 라든지, 이런 게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그, he had prepared 부터, Sean could not find the words 까지 줄여서 한번 얘기했어, 그 앞에. He tried to speak again, not knowing what to say. 그 컴팩트하게 줄여놓은 게 He tried to speak again, not knowing what to say. 또 다른 걸 또 고르라면 또 어디가 있을까? He didn't know what to say. 그거는 다 Not knowing what to say 하고 같은 얘기한 거고요. 또 The audience at the contest were laughing out loud at him. He's inability. 그렇죠, 그 문장. 됐습니까? 이런 상황에 당연히 어떤 기분 들겠어요? Embarrassed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문법적인 거 특별한 거 없고요. 자,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연설하다. Speech. 네, 연설하다. Give a speech. 그 다음에 오직 모험한. Nothing but. 빠져나오다, 탈출하다. Escape. 웃음소리. Laughter, 퍼져나가다. From front to back. 난 동사 뜻으로 얘기했는데, 퍼져나가다. Pass. Path through. Spread. 그 다음에, 강당. Auditorium. Okay. 앞에서 뒤로,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From front to back. Okay. 그 다음에, 무능력. Inability. Okay.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The mountain shelter had four words with an opening about 5 feet wide in the front wall. 산의 보호소는 네 개의 벽이 있었다. 앞쪽 벽에 약 5피트의 폭의 통로를 갖고 있는 I picked a spot in a corner. 나는 구석 자리를 뽑았다. A few hikers arrived. It would be a full house tonight. 다른 등산객도 도착했다. 오늘 밤 가득 찬 집이 될 것이다. It was 7 o'clock and the start of one of the worst nights of my life. 7시가 되었고 내 인생의 가장 최악의 밤중 하나인
하나가 시작됐다. When I go into my sleeping bag, my underwear was still moist after sweating so much on the difficult climbs of the day, and none of my other clothes was dry. 내가 내 침낭으로 기어들어갔을 때 내 속옷은 여전히 촉촉했다. 오늘 힘든 등산으로 너무 많이 젖어있은 후에 그리고 내 다른 것들 중 아무것도 말라있지 않았다. I could not ignore another inconvenience either. The air movement brought to the surface all the smells of bodies and when sleeping dogs. 나는 다른 불편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공기의 움직임이 모든 습기와 그리고 젖은 침낭 냄새를 증명하게 했다. 응? 뭐 하겠다고? 증명하겠다고? 예, 직면. 아, 직면. 직면하게 했다는 얘기 어딨지? Surface가 덮는다는 걸까? 좋았어. Lying on the floor in the corner of the crowded shelter, surrounded by bad smells, I could not fall asleep. Stop. 악취에 둘러싸이고 준비는 쉘터의 코너의 바닥에 누워있으면서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래서 기분이 어떻겠어? Unpleasant. Frightened 했나요? Unpleasant 했겠죠. 나 같으면 excited 할 수도 있겠어요. 아닌가요? 와 꾸리꾸리한 냄새 난다 말면서 신난다 말면서 The mountain shelter has four walls with an opening about five feet wide in the front wall. Okay. 그래서 위에 대한 얘기 뭐로 오케이 자 여기에 문법이 있는데요. 여기 문법이 뭐냐면 an opening 품사가 명사죠. 그럼 얘가 A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about 5 feet wide 뜻이 뭐예요? 약 5피트 오케이 이거 무슨 씨 덩어리예요? 어떤? 이거 어떤 씨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with 여기에 들어있는 문법이 바로 뭐냐면 with A 어떤이야 with A 어떤 with A 어떤은 어떨 때 쓰냐면은 부가적인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부가적 상황 첨언이라고 할까요? 부가적 상황 첨언 이렇게 말로 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A가 어떤 상태인 채로 언제 이거 만나본 적 있냐면 He stood by the door with his arms folded 할 때만 넣었어. He stood by the door with his arms folded. 이게 뭔 소릴까요? 그는 그의 팔을 접고 문 앞에 섰다. 오케이. 그의 팔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A가 어떤 상태인 채로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해석해도 상관없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그가 문 옆에 서 있잖아. 서 있었어. 문가에서 문 바로 옆에 서 있었어. 뭐 한 채로 팔짱을 낀 채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에 이 녀석이 무슨 형이 될 때도 있고 ing형이 될 때도 있고 ed형이 될 때도 있단 말이야. 그 folded가 와야 되는 이유는 he folds his arms거든. 팔짱 끼다. 이게 무슨어 할 녀석이 꾸임받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 할 녀석이 꾸임받고 있기 때문에 ed형이 돼야 되는 거야. 꼭 그런 건 아니겠지.
with a ing가 올 수도 있겠지. 여기서는 그냥 ing도 아니고 ed도 아닌 대략 폭이 5피트 정도 되는 이란 형용사가 맞는 거고, 지금 ed냐 ing냐 따질 필요는 없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한 채로 하기로 했으니까 뭐 뭐가 누가 뭐한채 이렇게 뭐 열려 있는 부분이겠지. 뚫려 있는 부분이 뭐인 채로 약 5피트 정도인 뭐인 주고. 맞습니까? 오케이. 어디 쪽에 뭐 앞쪽 벽이겠지. 앞벽에 약 5피트에 개구가 있는 채로 마운틴 쉘터는 뭐를 가지고 있었다. 병 4개가 있었다. 맞습니까? 마운틴 쉘터 이런 말 나오는 거 보니까 마운틴 쉘터의 뜻은 하나, 산은 보호적. 그렇죠. 산에 보면 가다가 갑자기 눈이 내리거나 이러면 피할 수 있게 쉘터들이 있어요. 저도 많이 써봤고요. 대학 다닐 때. 재밌었는데, 한겨울에.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운틴 쉘터에 들어가 있고, 뭐, 열린 부분이 뚫려있는, 뭐, 이 도어가 역할하는 부분이, 뭐, 폭이 한 5피트니까 만한 1.5미터 정도 되는 폭이 있고요. 이런 상황 어떤 건물을 묘사하고 있고요. 마운틴 쉘터에 자기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뭐 등산하다가 잠깐 쉬는 상황이겠죠. I picked a spot in the corner. 오케이. 그래서 나 고른 거죠. I selected a spot. spot의 뜻은 진짜 어떤 점뭐 또는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도 있나요? 찍다 포착하다. 타다네다. spy 하고 같은 말. 동사 spy도 spy, spy도 동사로 쓰이면 포착해내다, 잡아내다, 찾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지점. 모퉁이의 자리를 골랐다는 얘기고. I picked a spy in the corner. Other hikers other arrived. 다른 쪽 산행객들도 도착했죠. 예, 자기가 먼저 오고 다른 사람도 왔다는 얘기고. It would be a full house tonight. 이에 대한 얘기. 마운틴, 더 마운틴 트러블. 뭐 그거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The mountain shelter would be a full house tonight. 됐습니까? 또는 뭐 비인칭 주어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뭐 오늘 뭐 no empty space일 것 같다. 오늘 뭐 사람들이 가득 찰것 같단 말이죠. 오늘 뭐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뭐 기상이 안 좋아져서 너도나도 할것 없이 텐트에서 숙박할 수 없는 그런 날씨가 찾아온 모양이죠. 그래서 나도나도 없이 쉘터로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It was 7 o'clock and the start of one of the worst nights of my life. 예,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비인칭 비인칭 주어죠. 오케이. 뭐 여기에는 it was가 생략됐습니다. 그러니까 7시였고 시작이었다. start였다. 오케이. night의 s에 왜 밑줄 꺼놨나요? 그렇죠. 원어보니까 얘가 지금 주어로 사용 안 됐지만 만약에 이 녀석이 주어면 단수 취급해야 되는 거. 내 인생에서 최악의 날밤 중에 몇번 중에 저천뭐그중한 날이 시작됐다. 됐습니까? Okay. When I crawled into my sleeping bag, my underwear was still moist after sweating so much on the difficult climbs of the day, and none of my other clothing was dry. Okay. 그래서 여기에서 뭐 크롤 또 나왔죠. 비슷한 말은 뭐가 있었더라? 크립. 그쵸, 기억하는 것도 다. 크립, 크롤. 오케이, 모이스트에 대한 얘기. 오케이, W로 시작한 같은 말. 그쵸, 그동안 wet이 모이스트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 wet, moist. sweat에 대한 얘기. 뜻은 뭐다? sweat가 젖은 힘입니까? 땀 흘리답니다. sweat. 땀 또는 땀 흘리다. 포카리 스웨트. 포카리가 뭐 합성 이런 뜻이고요. 합성 땀, 땀을 막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포카리 스웨트는.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해석할 때 뭔가 스웨트의 뜻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저 꼬라지야, 근데? 오케이, 왜? 땀 흘리는 그쵸. 그러니까 얘를, 자, 얘는 동명사로 보는 언어학자도 있고, 분사구문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동명사로 보는 사람은 after가 뭐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전치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동명사라고 보는 거고요. 얘를 분사 구문으로 보는 사람은 여기에 뭐가 생겼다? After I sweated so much로 본단 말이에요. 얘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기 때문에 얘는 동명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분사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땀 흘리는 것 후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옷이 완전히 젖어 있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Was still moist. 됐습니까? Sweating so much. 엄청 많이 땀을 흘렸단 말이죠. On the, 뭐 때문에 흘렸나 합니다. On the difficult climbs of the day. 그날 하루 있었던 좀 산행이 힘들었던 얘기죠. 힘들었던 산행에서 so much하게 sweating 한 이후에 And none of my None of 뒤에는 None of my books 돼요. 되지 않아요? 되죠. None of my money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까? 네. 오케이. None of my books 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클로딩에 대한 얘기. 클로딩은 뜻이 뭐하고 똑같아요? 클로즈하고 똑같죠. 됐습니까? None of 뒤에 복수명사 오고요. 뭐 취급한다? 한수 취급. 됐습니까? 내 다른 옷들 중 그 어떤 것도 말라 있지 않았다. 그 다음에 ignore에 대한 얘기. 무시하다. Another inconvenience. Okay. Either. Either에 대한 얘기. 또한. Okay. To 쓰면 안 됩니까? 또한 역시 to 아니야? 여기 not 보이죠? not 이 부정문에서 또한 역시는 to를 쓰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누군가가 나는 화나지 않았어 이랬어. 그럼 I am not angry 이러죠. 이 얘기 한 적 있죠? A가 나 화났었는데 B도 화가 안 났으면 뭐라 그랬어? I am not either 또는 me neither 한다 했죠. 나 화났어. I am angry. 나도 화났어. Me too. I'm angry too. 그니까 또한 역시 할 때 to 쓰면 안 됩니다. 부정문에서는 I could not ignore another inconvenience too가 아니고 either. 자, 이 문장이 시사하는 바는 either를 사용함으로써 또 다른 inconvenience도 하겠다는 예고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 이어진 것은 뭐 이외에 다른 지금 속옷이 젖어 있어서 inconvenience하다고 inconvenience가 존재한다고 얘기했고 근데 I could not ignore another inconvenience either 했으니까 또 다른 짜증거리를 얘기하겠다는 예고편인 거죠. The air movement brought to the surface all the smells of the bodies and wet sleeping bags. Okay, 그래서 brought to the surface 하면 어떻게 하면 그대로 해석하면 표면으로 데리고 왔다잖아. 그러니까 드러나게 했다 이 뜻인가? 드러나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revealed로 바꿔 쓸 수 있겠죠. reveal. reveal이 드러내다니까. 반대말은 cover죠. cover. cover, 숨기다, 가리다, hide 같은 말. cover, hide 같은 말이고 반대말은 show나 reveal 같은 것들. 근데 smell이니까 show보다는 좀 reveal에 좀 더 가깝고 그거 bring to the surface. 그니까 밑에 있던 우리 뭐 군대 군발이도 청소하라 그러면 전부 다 서피스 밑에다가 다시 싹 숨겨놓죠. 안 보이면 돼 그냥. 뭐 짬밥 하나 야 뭐 청소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점검 나왔는데 뭐 어떻게 이거 지금 탄피가 남아요 그러면 야 숨겨 이 자식아. 전부 다 서피스 밑에 갖다 놓는 거죠. 그걸 리빌 하는 드러내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에어 무브먼트 뭐 바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바람이 드러내놨단 말입니다. Brought to the surface. 무어서 all the smells of bodies and sleeping. 꿉꿉한 그 냄새 있죠. 축축한 몸과 땀에 젖은 땀냄새 얘기하는 겁니다. 땀냄새와 그리고 꿉꿉한 침낭의 냄새를 드러나게 했다. 이것도 또 inconvenience. 됐습니까? 그 다음에 lying on the floor in the corner of the crowded shelter surrounded by bad smells, I could not fall asleep. Okay. 그래서 lying 왜 꾸라지야? 분사구는 surrounded 왜 꾸라지야?
근데 여기는 왜 ing고 여기는 왜 ed냐 하면은 여기에 공통적으로 여기랑 뭐가 사라졌는데 주어 i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i가 lie를 하는 거야, lie를 당하는 거야. lie의 뜻이 뭐길래? 웃다, 자동사죠. 그렇죠. 이거의 타동사 버전이 뭡니까? lay죠. 눕히다. put하고 같은 말, 두다, 눕히다. 근데 lie의 3단변신이 거짓말하다 할 때는 lie, lied, lied인데 이게 눕다 할때 3단변신이 그렇죠. lie, lay, lane이죠. 그러니까 얘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lay의 3단변신은 lay, laid, laid죠. 됐습니까? lie, lay, lane, lay, laid, laid. 그래서 지금 얘한테 ing 붙인 게 이거고요. 그래서 I가 lie를 한 거니까 ing형 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렇다면 왜 ed형이야? surround의 뜻이 뭔데? 그러니까 내가 둘러싼 거야. 둘러싸인 거야. 그렇죠. 여기는 being이 생략된 거죠. being은 분사구문 만들려면 원래 있어야 되는데, 분사구문이 꼭 현재 분사구문을 만들 필요는 없죠. 무슨 분사구문도 존재할 수 있어? 과거 분사구문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being.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crowded shelter, crowding shelter냐, crowded shelter냐, trembling finger야, trembled finger야. 이듯이 crowded shelter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붐비는 어떤 장소할 때 crowded 장소, 사람이 북적이는 장소, ed형. 그러니까 hey, 뭐 the room is crowded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 방에 사람이 꽉차 있어. 이제 ed형. 이걸 뭐 굳이 뭐 crowd가 뭐 사람들을 집어넣다, 뭐 물론 군중, 관중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람들을 집어넣다라는 타동사의 뜻이란 말이에요. 어? 뭐 어쨌든 근데 뭐그뭐 ED형이 장소를 꾸며줄 수 있다. Crowded shelter, crowded house. 됐습니까? Crowded auditorium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속 동작,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까? 뭐 I 그러니까 문장 쭉 나면 I lay on the floor in the corner of the crowded shelter and I was surrounded by bad smells. 뭐 so I could not fall asleep. 이것들을 뭐 and나 so 다 날려버리고 분사구문 처리해 버린 겁니다. 오케이. asleep에 대해서 내가 무슨 얘기할 것 같아? 어슬립 반대말이 뭐예요? 어웨이크죠, 그쵸? 그럼 어슬립에 대해서 내가 뭔 얘기할 것 같아요? 살아있는이 뭐였더라? 그럼 어슬립에 대해서 뭔 얘기할 것 같아요? 한정적으로 쓸수 없고 서술적으로만 쓰여야 되는 형용사. 동사가 되고 싶어만 하는 형용사. fold에 무슨 시? 지금 이렇게 해서 잠들다라는 동사를 구성하고 있죠. 뭐, I could not be asleep 해도 되죠. 그니까 그래서 서술어만 되고 싶어하는 서술적 요건만 가능. 한 형용사. 그럼 반대로 한정형 용법만 가능한 형용사도 있겠죠. 자꾸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건 absolute, 완전한. The total, 푸드라고 써놨네. 풀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도 지금 여기 있는데 명사를 꾸미는 것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he is an absolute fool. food가 아니고 fool이에요. fool. 어떤 fool? 완전한 바보. 이것만 되는 거지. the fool is absolute. 안 된단 말이에요. beard도 알아두세요. beard. beard. 단순한. 뜻은 just하고 같은데. he is a mere child. 근데 the hero is real 이러면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inner하고 outer 알아주세요. inner하고 outer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를 꾸밀 줄만 알아요. inner wear 이렇게 하죠. outer wear 뭐 the clothes is inner 이렇게 안 쓰입니다. 그 다음 former도 알아주세요. former 이전의 former president 하면 전 그 다음에 그러면 반대되는 게 뭐로만 쓰이는 연속이냐면 지금 asleep 얘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난 동사가 되기만 할 거야. 비동사 또는 비동사와 비슷한 뜻을 가지. 그래서 afraid, alike, alive, alone, ashamed, asleep, awake, aware. Be aware of는 만나본 적이 있는데 Be aware of Be aware of가 무슨 뜻이냐면 무엇에 대해서 알다란 뜻이에요. I'm aware of it. 그러니까 아는 이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있어야지 알다가 되는 거예요. Be aware. Awake 깨어있는 Asleep 잠든 Ashamed 부끄러워하는 Alone 혼자 있는 Alive 살아있는 Alike 비슷한 Afraid 두려워하는 그런 거 정도 content, fond, glad, ignorant, pleasant, proud, unable, set, well worth 동사가 되고만 싶어하는 것들이다. 그 very alike 하면 안 되고 뭐 주의해야 될 거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럼 나중에 또 만나면 하시고요. 그러니까 보호로만 사용되는 것도 있다. 됐습니까? 이게 왜 틀 아 정답 단수가 될 만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unpleasant를 느낄 수 있는 어떤 문장? My underwear was still moist after. 그렇죠. 또. The air movement brought to the surface all the smells of bodies and wet sleeping bags. 그렇죠. 또. Lying on the floor. 그건 뭐 별 문제가 없고. Surrounded by bad smells, I could not fall asleep.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unpleasant 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이제 뭐 마운틴 쉘터가 쉘 뭔가 세이프한 장소니까 릴리브드를 고르는 멍청이들도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단어 보겠습니다. 대피소, shelter. 어떤 자리, spot. 오케이 몸으로 기어 들어가다, crawl into. 오케이 속옷, underwear. 불편함, unpleasant. 아니 명사 명사. 불편함 inconvenience store 전에 얘기한 적이 있죠. 편의점 불편점 아니죠. inconvenience store가 아니고 bring A to B 표면 surface 드러나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bring A to the surface니까 뭔가를 표면으로 데리고 나왔던 얘기는 드러냈다 reveal의 의미로 사용됐다. 둘러싸다 surround 아이가 서라운드 한 거야. 서라운드 당한 거야. 잠들다. fall asleep.
맞습니까? 오케이. 네. 오케이, 우리 이렇게 쉬운 파트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어? 어려운 파트 해야 돼. 30번 대. 유형. 오케이, 그래서, when? When the boat was announced, my brain just could not work out the right percentages to discover whether we had the necessary to thirds maj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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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정확한 퍼센테이지를 딱 계산해내지 못했다. 우리가 과반수 3분의 2, 우리가 필요한 과반수 3분의 2를 얻어낸지 아닌지 알아내기 위한. Yeah, one of the technicians turned to me with a big smile on his face and said, You've got it. 그때 기술자 중 한 명이 큰 웃음을 지으면서 돌았다. 그리고 너가 해냈어 라고 말했다. At that moment, the comrades outside took over and out there in the yard there was a scene of joy almost beyond belief. 그 순간 바깥으로 카메라가 이어나갔고 바깥들은 기쁨의 장면이었다.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의 장면들이었다. Then, the cameras came back to those of us who were in the studio. 그리고 나서 카메라는 스튜디오에 있는 우리에게 돌아왔다. I managed to overcome my urge to burst into tears and expressed my joy and delight that after all these years, this had happened and my thanks to my daughters and my family who had shared that struggled so long. 나는 울음을 터뜨리려는 충동을 간신히 이겨냈다. 그리고 내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했다. 이 모든 시간이 일어나야 한, 그리고 이 시간 이후 그것이 일어났다. 그리고 나의 감사를 내 딸들과 가족들에게 감사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노력했다. 오케이, 그래, 기분 어떻겠어요? Overjoyed and thrilled. Overjoyed and thrilled. 뭔 소리길래? 매우 기뻐하고 황홀해 하는. 오케이, 그래서 정답 단서가 된 문장은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좋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technicians turned to me with a big smile on his face and said, You've got it. 오케이. 걔는 뭐 가능은 한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의 기분이 어떻다고까지 잘했어 뭐 이러면 물론 그렇죠? 기쁠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 해냈어요 이런 얘기를 뭐 해서 기분 그거 말고 또 딴 건 뭐가 있을까요? There was a scene of joy almost beyond belief. 그렇죠. 그 부분이 훨씬 더 적합하죠. 맞습니까? 오케이. 기분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뭐 왔다 갔다 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뭐 처음 앞부분하고 뒷부분 뭐 then one of the technicians 앞하고 뒤로 기분이 좀 바뀔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Okay, when the vote was announced, my brain just did not work out the right percentages to discover whether we had the necessary two-thirds majority. 예, 뭐 어떤 상황인 것 같아, 그러면? 투표 선거. 뭐 당선된 것 같죠, 이 사람이. 맞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아하는 것 같죠. 맞습니까? 당선되기 위해서 누가 함께 고생했고, 가족이 같이 뭐 고생했고,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Okay, announced. announce는 뜻이 뭐고? 알리다. 알리다, 발표하다 하고, 왜 적고라지야? 투표가 발표된 것. The vote, 목적 알람이 주어되고 있죠? 수동태고요. 알려졌을 때, 발표되었을 때, work out.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대단하다. Okay,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work 해서 뭔가 out 밖으로 내놓는 거니까 결과를 도출해내다. 됐습니까? work out은 그 외에도 무슨 뜻도 있냐 하면은 work만 해도 되잖아. 이건 work out은 이제 다솔이가 가끔씩 집에서 하는 거. 아, 집안일. 운동하는 거. 됐습니까? 뭐 보통 우리 헬스 가서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work out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그 다음에 right에 대한 얘기. 정확한. 오케이, 그쵸?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정확한, 딱 맞는. 오케이. 그 다음에 to에 대한 얘기. 주어의 용법으로 볼 수도 있고 형용사적 용법으로 볼 수도 있고. Right percentage는 teaching인데 뭐 하기 위한, to discover 하기 위한.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기, 뭐 봐도 상관없고, 부사적 용법으로 봐도 상관없겠고요. 그 다음에 weather에 대한 얘기. 바꿔 쓸 수 있는 건? If we had the necessary two-third majority. Okay, the necessary two-third majority. 이거 통째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The necessary two-third majority. 뜻은? 필요한 3분의 2의 과반수. 됐습니까? 뭔지 몰라도 3분의 2가 찬성해야지 뭐 elected 되는 모양이죠. elect 뭐 하다? 뽑다죠. 뽑다. 뽑다. elected 되겠죠. 그러니까 뽑히겠죠. 당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vote 뭐 투표 결과가 발표됐을 때 just would not work out the right percentage. 뭐래도 나쁜 모양이다. 수학 못하는 사람인가봐요. 됐습니까? 딱 맞는 퍼센테이지를 못해내고 있었다.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뭐 하기 위한 to discover whether we had necessary to third major 우리가 필요한 과반수를 차지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한 정확한 퍼센테이지를 work would not work out 하고 있었다. 내가 뭐 머리가 나빠서 이러고 있는데 Then one of the technicians turned to me with a big smile on his face and said you got it. Okay, 그래서 technicians에 대한 얘기 원어 됐습니까? 뭐 시사학 이런 거 빼놓고는 중학교 때고요. 고등학교 때는 안 하겠습니다. 뭐 근데 이거를 이제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 서술형으로 냈는데 뭐 필요한 테크니션만 써놓고 필요한 경우에 어형을 변화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테크니션 그대로 쓰면 안 되고 테크니션즈 원어 부터 테크니션즈. 이거 뜻만 주고 더 쓰라고요? 뜻 주고 그 다음에 단어 몇 개 주고. 단어를 다 줄 수도 있고 일부만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태는 다 명사는 다 단수형으로 쓰고 동사는 다 원형으로 해놓고 뭐 그런 식의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명이 turn to me 했다. 자 그 다음에 with on his face 뜻이 뭐예요? 그의 얼굴에 이거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뭐냐면 with a 어떤인 거야. 그러니까 누가 뭐한 채로 큰 미소가 그의 얼굴에 있는 채로 뭐 크게 웃으면서 됐습니까? smile 뭐 smile brightly 뭐 뜻이에요. smiling 뭐 이거를 뭐 smiling brightly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바꿔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then의 역할하는 거 이 then은 after 되시고 그 다음에 at that moment then으로 바꿔 쓸 수 있고 뭐 then이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내셨어요 라고 기술자 한 명이 나에게 돌아서 미소 지으면서 크게 미소 지으면서 말했죠. 했어요. at that moment 그 순간 the camera outside took over and out there in the yard there was
There was a scene of joy almost beyond belief. Okay. 그래서 take over 임무를 떠맡다. 됐습니까? 뭔가 카메라가 지금 이제 이 사람이 뭐 유명 정치인 뭐 이런 분들 당선된 뭐 그런 상황인가 봐요. 됐습니까? 밖에 있던 또 카메라가 이어받았단 말이죠. 자기를 찍으려고. 그 다음에 out there in the yard there was a scene of joy almost beyond belief. 여기에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문법이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냐요? 이게 부사구의 도치라고 하는 거죠. 도치 대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Out there in the yard. 이게 where에 대한 대답이 먼저 끌려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바꾸면 There was a scene of joy almost beyond belief out there in the yard. 뭐 별거 아니지만 배운 문법이 나와서 오케이 그래서 was에 대한 얘기 왜 were가 아니냐 이 질문인 거죠 왜 were가 아니고 왜 was입니까? Scene of joy가 a scene of joy가 단수니까 그러니까 뭐 기쁨의 장면 기쁨의 순간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 beyond belief 믿을 수 없을 정도. 그렇죠. 이거 또 beyond 어떤 거다면 뭘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beyond belief 했으니까 unbelievable의 의미를 beyond belief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마당에 밖에 마당에는 뭐가 있었다. 뭐 기쁨의 순간이 있었다. 거의 어떤 거의 믿을 수가 없는 이 순간 어떻다. 뭐 약간은 embarrassed 할 수도 볼 수도 있겠죠. 이거 어째야 될지 모르니까. 그렇습니까? Embarrassed는 없죠. Okay. Then the cameras came back to those of us who were in the studio. 또, then은 이번엔 after this로 또 쓰였고요. 그런 다음에 the camera came back to those of us. 어디로? 우리들에게로 되돌아왔다. 카메라가 다시 우리들 또 어디에 있었던 요렇게 요거죠. 주격 플러스 비 동사. Then the cameras came back to those of us in the studio. 이렇게 할 수가.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죠? 맞습니까? Manage to do. Overcome. 뜻은? 이겨내다, 극복하다. Urge. 충동. 충동. 동사로 쓰이면? 충돌하다. Urge 하면 뭔가 이렇게 강하게 권하는 거. 주장하다. Urge. 막 강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왜 나와? 얼지라는 단어도 자세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설득하다, 강권하, 강력히 권고하다, 욕구 충동. 그래서 얼지는 얼지 A to do의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Advise A to do를 좀더 강하게 표현하면 urge A to do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긴 충동이고, 그 다음에 to에 대한 얘기, 형용사 적용법이죠. 그 다음에 burst into tears. 오케이, burst into 뒤에 명사가 오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원래는 명사는 동사가 아닌데, 갑작스럽게 어떤 이 명사가 가진 동사의 행동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burst into 어떤 것 하면. 됐습니까? 그래서 갑작스럽게 울음을 터뜨리려고 하는 나의 urge를 managed to overcome 할수 있었다. and expressed가 이 꼬라지인 이유는 managed가 얘기하고 있죠. I managed to overcome and I expressed my joy and delight that after All these years, this had happened, and my thanks to my daughters and my family who had shared in the struggle so long. 그래서 대세 대한 얘기. 지식? GC 뭘 가르칩니까? My joy and delight. My joy and light. 안만 길어봤자 데이인데요. 데이를 대수로 바꾸고 도즈를 써야지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수 쓰면 잘못됐다고 얘기했죠.
이 대신 의미는 마치 뭐 같냐면 이 about 같아요 이거. 해석은 about처럼 돼요. 근데 왜 about을 왜못 쓰고 왜 대신 써야 됩니까? 뒤에 문장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관계사일까요? 그러면 뭘까요? Dad, after all these years, this had happened. This에 대한 얘기. 누가 중 고1한테 디스가 무슨 뜻인지 물었겠어요? Having the necessary two thirds majority. 좋네요. 그렇죠. 당선된 사실이죠. 그니까, 그러니까 this had happened 난 뭐예요? 당선되었다는 얘기인 거죠, 당선된 거. 근데 당선됐는데 언제 당선된 거?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이 모든 시간 후에. 그러니까 긴 시간 세월 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에 대한 나의 기쁨을 뭐 했다? 표현했다. 이런 짓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end하고 my thanks 사이에는 Express.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뭘 표현했냐? 내 기쁨과 내 감사를 표현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뭐 어떤 뭐뭐 뭐 표현했는데 뭐야? 내 기쁨이죠. 이거 뭐 joy랑 delight랑 뭐 똑같은 얘기 두번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기쁨이죠, 기쁨. 기쁨인데 뭐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힘든 시간이겠죠 이게 그렇죠? 이 힘든 시간이 지난 후에 당선이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당선이 된저 당선이란 너의 당선이라는 것이 일어난 것에 대한 나의 기쁨을 뭐 했고 표현했고 또내 감사 누구에 대한 이 사람들 뭐 했던 had shared 해왔던 무엇을 struggle의 뜻은 그렇죠. 투쟁. 그러니까 여기선 투쟁. 고생을 얘기하는 거죠. 고생을 함께 했다. So long. 얼마 동안?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 단서가 된건 뭐가, 했지? 됐습니까? There was a scene of joy almost beyond belief. 됐습니까? Overjoyed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expressed my joy and delight 뭐 이것도 정답 단서 joy, delight 이런 단어 overjoyed and thrilled 근데 thrilled 때문에 이거를 답을 안 고른 사람도 있는데 thrilled의 뜻이 뭔가요? 짜릿한 거죠 짜릿한 거 그렇죠? 우리가 뭐 놀이기구 타러 어뮤즈먼트 파크 가가지고 뭐 롯데월드 같은 데 가서 thrill 느끼잖아 그렇죠? thrill 느끼면 그게 뭐 좋은 포지티브한 겁니까? 네가티브한 겁니까? 한 거죠 맞습니까? Discouraged 낙담한 Courag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Courage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용기를 주다 맞습니까? 네, 격려하다 Encourage 격려하다 맞습니까? Courage 용기 이런 뜻이야. Encourage의 반대말이 Discourage야. 당한 거니까 ED 붙은 거고요. sorrowful, 뭔 뜻이에요? sad죠, 이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indifferent 뭐였더라? 관심 없는 거고. 그 다음에 furious, okay. jealous 비슷한 거. calm. 형용사로 쓰이면, 오케이. peaceful,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택도 안 되는 선택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경향이 아닌데 요즘 경향은 선택지가 어려워집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7번 어휘는 뭐가 있냐 하면은 뭐 투표가 있네요 투표 투표하다 vote 알리다 announce
오케이, 과반수. Maj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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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jority라고 말하면 돼요, majority. 나는 크게 웃음 지으면서 with a smile on one's face. 소유격 one's 그때 알맞게 하면 되고. 떠맡다, 이어받다. Took over. Take over. 믿을 수 없을 정도의 belief. 극복하다. Overcome. Overcome. 갑자기 울다. Burst into tears. 기쁨. Joy. 또 Delight. delight. 그 다음에 투쟁, 분투, 투쟁하다. Struggle. 오케이, 7. 오케이, 여기 읽고 벌써 답이 될 만한 게쭉 보여. I thought I knew how to drive인데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났겠어? 운전을 했겠죠? 난리 났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내가 난 운전할 수 있는 줄 알았겠다.전부 시제가 과거라는 게 힌트죠. But when I drove out, 것이라는 힌트가 또 떴죠. 예, out of the I remember the first big class. bad. I doubt whether I could make it. 그러나 내가 주차장을 떠나 운전했을 때 나는 의심했다. 내가 그것을 할수 있을지 아닌지. There was a dangerous road with its hairpin curves, turns that twisted back and forth down the mountain. 거기는 구부 앞뒤로 산 안으로 앞뒤로 구부러진 그 커브가 있는 위험한 도로가 있었다. At the first curve, my heart started beating fast. 첫 번째 커브에서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뛰기 뛰기 시작했다. 시작했다. My palms were sweaty and Slippery. slippery on the wheel. 내 손바닥은 땅에 묻었고 운전대에서 미끌거렸다. I creeped along with my foot on the brake, but Doubled. doubled back so sharply and dropped so Steeply. steeply that even with my foot on the brake, the car was going faster than I wanted it to. 나는 브레이크에 내 발을 올려놓고 살살 움직였다. 그러나 그 길은 매우 심하게 경사도 있었, 갑자기 구부러져 뻗었고, 그리고 매우 가파른 경사를 이뤘다. 심지어 브레이크 위에 내 발이 있었지만 차는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갔다. When I came out of that curve, I was in the outside lane, the one nearest of the side of the cliff. 내가 커브를 벗어났을 때 나는 바깥 차선에 있었다. 절벽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There was no way I could think of to get out of the risky situation. 방법이 없었다. 내가 위험한 시츄에이션을 빠져나갈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오케이. 그래서 기분은 scared and panicked 하겠죠. Annoyed and jealous. 귀찮고 질투한. Relieved and thankful. 관심하고 뭐 감사하고. 이거는 뭐이 상황을 누군가가 도와줘서 벗어났을 때 relieved and thankful이겠고요. Bored and indifferent. 많이 나왔네요. Delighted and satisfied. Delighted 같은 말은 뭐가 있을까요? 해피나 피로 시작하는 pleased 이런 게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thought I knew how to drive에 벌써 운전하는 줄 알았었어. 그런데 버스 그 다음이어서 여기까지 딱 보고 뭔가 포지티브한 녀석은 답이 될수 없다는 게 벌써 보이죠. 그렇죠? 네거티브 아니어도 scared, panicked, annoyed, jealous, bored and indifferent 뭐 이런 것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둘중 하나인 거죠. 선택지가 쉽죠. 맞습니까? But, 그러니까 I thought I knew how to drive 하고 그 다음에 나온 버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When I drove out of the parking lot, I doubted whether I could make it. 오케이, 그래서 doubt. 의심하다. 오케이, B가 소리 안 난다는 mute라는 점. 그 다음에 make it. 해내다. 오케이, 그래서 make it은 I could drive 대신 왔죠. I doubted whether I could drive the car. Okay. 그다음에 there was a dangerous road with it. 저기 채점돼 있는 거 있을걸? 네. With it 어디갔어? With it, hairpin turns that twisted back and forth down the mountain. Okay. 그래서 with에 대한 얘기. 이분 갖고 있는. 그렇죠. 이게 어떤 시 시작한 거죠? Dangerous road는 road인데 with its hairpins. 그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그렇죠. 퐁당퐁당이야. 러시아 인형 구조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위험한 도로가 있었는데 어떤 위험한 도로냐? 급커브가 있는. 근데 커브는 커브를 또 소개해주는 거야. 커브는 커브인데 어떤 커브? 베베 꼬여 있었던. 어떻게 앞뒤로 또 어디 쪽을 향해서 산 아래 산 아래 앞뒤로 막 베베 꼬여 있는 급커브가 있는 위험한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커브가 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산 아래로 가고 있다는 얘기고 트위스티드 베베 꼬여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렇게 꼬여 있진 않겠지만 이렇게 꼬여 있었겠죠. 트위스트 되어 있었겠죠. At the first curve, 첫 번째 커브에서 my heart started beating fast. 내 심장이 강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my palms were sweating and slightly on the wheel. 나의 무엇이 손바닥이 땀을 흘리 스웨트 또 나왔죠. 땀 흘리고 있었고 and my palms were가 생겼죠. slippery. 자, will의 뜻이 뭐예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바퀴에 손이 닿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스티어링 윌이야. 우리가 보통 콩글리시로 뭐라고 부르는 거? 핸들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렇죠. 핸들은 뭐 이렇게 이거 자동차 옆에 뭐 드르륵 해서 올리는 거뭐 이렇게 주차시켜 놓을 때 이렇게 당기는 막대기 같이 생긴 거 이런 거에 달려 있는 손잡이 있죠. 그런 게 핸들이지. 이걸 보고는 핸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만 핸들이라고 그래요. 그 스티어링 윌이라고 해야 돼요. 됐습니까? Steer, S-T-E-E-R-E 어떤 뭐 방향을 어디로 나아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디로 나아가다. 그러니까 스티어링 해주는 윌이란 얘기예요. 그거 바퀴처럼 생겼기 때문에 바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Craft 뭐로부터 왔을까요? 크립으로부터 왔죠. Keep, kept, kept 알죠? 이가 들어있던 게 EPT 되죠. 됐습니까? Okay, I grabbed along with my foot on the brake, but the road doubled back so sharply and dropped so steeply that even with my foot on the brake, the car was going faster than I wanted it to. Okay, 그래서 지금 막 슬슬 기듯이 운전했다는 얘기입니다. I grabbed along with my foot on the brake, 브레이크 위에 발을 올려놓은 상태로 creep along my car 했단 말이야. 근데 차를 기듯이 운전했지만, but double back. 더블 백. 더블 백. 뜻. 갑자기 고구려서 뺐다. 그쵸. 그니까. 오케이. 뭐, 좀 중요하진 않지만, 알아두면 좋겠고요. 오케이. So sharply. dropped는 왜 적고라지야? The road doubled, the road dropped.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steeply 뒤에 있는 So that. so that 구문이죠. 그쵸? 그런데 왜 so that 구문답게 해석을 안 했나요? 그 대시 어디 가서 걸리냐면 여기 가서 걸리는 거야. 그래서 차가 가고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뭐 했던 거, the road가 dropped so steeply 했던 게 원인이고 그 결과 that the car was going faster than I wanted it to 했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so that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그 주어 동사가 중간에 낑겨 있는 게 있는 거야. Even with my foot on the brake 이렇게 해서 that the car was going 그래서 자각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뭐 했지만 막막 on the brake에 풋을 올려놓고 막 설설 기듯이 갔지만 but the road doubled back so sharply 매우 날카롭게 그 헤어핀 턴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The road doubled back so sharply를 간단하게 하면 the road had many hairpin turns 그렇습니까? And dropped so steeply 그리고 경사 아래쪽 경사가 매우 dropped so steeply의 뜻이 그대로 해석하면 매우 가파르게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경사가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ven with my foot on the brake 심지어 내 풋이 on the brake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even with my foot on the brake를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죠. Although my foot was on the brake 이렇게 됐습니까? 또는 despite 아 이거 이렇게 지금 이제 이거 얘 despite하고 although하고 비교해 준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자, 이거 둘다 우리말 해석은 뭐뭐에도 불구하고야. 그런데 얘는 because, despite는 because of 같으네요. 그 말이 뭐죠? 그렇죠.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야. 같은 말은 in spite of가 있어. 이 뒤에는 뭐가 나온다? 누가 뭐 한다가 나온단 말이야. 누가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그니까 even with을 despite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Despite my foot on the brake. Despite 나오면 뭐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그니까 브레이크 위에 있는 내 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car was going faster than I wanted. 이에 대한 얘기. 더 카. Faster than I wanted the car to에 대한 얘기. To go faster. 그니까 내가 그 차가 더 카가 to go faster 하는 것을 원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 to에 대한 얘기. 그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니까 이거 to를 싹 지워놓고 이상한 곳이 있는 부분 문장을 찾으세요. 이릅니다. 모르겠다. 이러고 있으면 돼요? When I came out of the curb, 내가 그 curb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I was in the outside lane, the one nearest to the side of the cliff. Okay, 여기 쉼표에 대한 얘기. 동격이죠. 그러니까 the outside lane하고 the one nearest to the side of the cliff가 같은 lane이란 얘기하는 거죠. lane에 대한 얘기. 차선. 됐습니까? 오케이. 빠져나왔을 때 나는 바깥 차선에 있었는데, the lane which was nearest to the side of the cliff. 어떤 lane? 오케이. 그래서, 뭐야. 절벽 측면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바깥쪽 lane에 있게 됐다. 까딱 잘못하면 이제 떨어진단 말이죠. 절벽 아래로. 됐습니까? There was no way I could think of to get out of this risky situation. 오케이. 이투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단 뭐죠? 투 뒤에 형용사적 용법이야? 그러면 누굴 꾸며줍니까? Think of? 아, 이게 형용사적 think of가 명사인가 봐요?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삽입. 삽입구 또는 절. 그래서 여기에 no way, way를 꾸며주는 거야. There was no way to get out of get out of this risky situation. 뭐가 방법이 없었다. 어떤 이 위험한 상황을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던데 여기다가 I could think of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내가 하는 왜이 부분이 이 투가 특이하다고 했냐면 이거 나왔죠.
그러면 이게 지금 끊어 읽기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 내가 뭐할수 있었던, 생각해낼 수 있었던 방법. 또 방법은 방법인데 뭐 하기 위한 get out of this risky situation 할 방법.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no way 방법이란 말을 꾸며준 거야.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 그럼 여기는 이거 to 대신에 뭘쓸수 있냐? that I could로 써도 되는 거야. There was no way that I could think of, that I could get out of, 이렇게. 근데, that I could 계속 나오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관계사, 여기에 뭐가 생겼느냐? that 생겼고, 목적격 관계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해낼 수 있었던 방법. 어떤 방법. 또 어떤,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명사에 꾸며줄 수 있고, 관계사절도 꾸며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한 상황을 빠져나오기 위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맞습니까? 오케이. 뭐 누구 젤러스 할 일이 없네요. 맞습니까? 뭐 어노이드를 넘어서는 거죠, 이 정도면. 단순히 뭐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약간 뭐 어떤 뭐 엔진이 약간 고장, 완전 고장 난게 아니고 약간 고장 났고 뭐잘안 나간다 그러면 어노이드겠지만 그걸 넘어서는 상황이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왜 오늘 몇개 했죠? 8번까지 할까요? 8번 이거 했던 거라서. 아, 오케이. One day I caught a taxi to work. 뭐 어느 날 택시 타고 직장에 갔습니다. When I got into the back seat, 내가 뒷좌석에 앉았을 때, I saw a brand new cell phone sitting right next to me. 그래서 sitting 왜이 꼬라지야? 현재 문사. 그래서 brand new cell phone이 씻을 한 거야, 씻을 당하는 거야? 한 거죠, 이거. 이거 바꿔 쓸수 있는 건 얘가 놓여 있었으니까 해도 되는 거죠. 자동, lie도 눕다, sit도 앉다, 전부 자동사. 예, sit도 되고요. lie도 되고요. right은 여기서 무슨 뜻? 바로 내 옆에. I asked the driver, 물어봤죠. Where did you drop? 어디서 내려줬습니까? The last person, drop off, 내려주다. 마지막 패신저 해도 되겠습니다. 마지막 패신저를 어디서 drop 시켰어요? And showed him the phone. 보여줬죠. He pointed at the girl. 걸을 가리켰습니다. 걸은 걸인데, 현재 분사. 뭐 하고 있는? Walking up the street. 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고 있는. Who was가 생략된 거. 그래서 분사. We drove up to her and I rolled down the window yelling out to her. yelling 왜 꼬라지야? 그렇죠. and I yelled out to her죠, 이거. and I가 생각된 거죠. and I yelled. 좋습니까? 그냥 가서 저 roll down은 옛날 그 창문이 돌려서 내렸기 때문에 roll down이라 했죠.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 이런 거본 적이 없는 사람은. 왜 창문 내린 걸 롤다운이, 불 돌린다는 얘기 왜 하지? 이렇게 해서 내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 소리 질렀던 She was very thankful and by the look on the face가 뭔 뜻이야? 뭐뭐의 얼굴 표정으로 좋아. 그렇죠. Judging by the look. 여기 judging이란 말이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judging. 뭐뭐로 판단하건대 Judging by the look on the face 그녀의 표정으로 보아 I could tell how grateful she was 그녀가 얼마 이거 의문사인데 간접 의문된 거 왜냐하면 간접 의문은 항상 무슨절이고 명사절이고 목적어를 할 수가 있죠 이세 역할을 할수 있으니까 오케이. 얼마나 그녀가 grateful에 대한 얘기 같은 말 바로 위에 있죠 Her smile made me smile and feel really good inside. 그래서 이 smile 왜 갑자기 현재형이야? 메이드 그렇죠. 현재형이 아니고 결국 뭐였다? 동사의 원형 됐습니까? 아이가 여기 미가 스마일 한 거야. 스마일 당한 거야. 미가 feel 한거 전부 다. 다른 형태 가능한 거 뭐가 있다? 없죠.
기분 좋아졌던 얘기 했고요. 미소 짓게 했고요. After she got the phone back. 되돌려 받았을 때 I heard someone walking past her say today you're a lucky day. 나는 저 이 사람이 워크를 하는 거야, 워크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이 지각동사. 그녀를 walk past, 뭐 하다, 걸어서 지나쳐 가다. 오케이. 그래서 얘기해. 얘는 또 왜 꼬라지야? 이 세이는 누가 한 거야? 서머니. 얘가 이 꼬라진 이유도 얘가 얘기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서머니 한 행동이 두 가지야. 말하면서 걸어 지나간 거죠. 이상해. 세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end를 넣고, 그러니까 and saying 대신 뭐 어쨌든 today you're a lucky today is your lucky day. 운 좋은 날이군. 그러니까. 그래서 내 기분은 어떻겠다. Please. 기분 좋겠죠. 같은 말은 delighted. 됐습니까? Regretful. 이거 자네 같으면 regretful 하겠죠? 안 그래? 어? 그거 받아서 뭐 하게요? 그럼 scared 한가요? 예, 수고했습니다.